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조 박사의 피싱 랩입니다. 릴 역시 기본적인 아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. 루어 낚시에 있어서. 필수 장비라고 그러면 낚싯대가 있었고, 루어가 있고, 그 다음이 릴이 되겠습니다. 보고 계시는 이런 것들인데요. 릴이라고 하면 낚싯줄을 감는 기계?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종류로 따지면은 실은 뭐 꽤 대여섯 가지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만, 기본적으로는 딱 두 가지만 국내든 해외든 뭐 낚시를 가셔서 루어 낚시를 하실 때 사용하는 릴, 크게 두 부류로 그냥 구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생긴 거를 스피닝 릴이라고 그러고요. 이렇게 생긴 것들을 양축 릴, 뭐 베이트 캐스팅 릴, 뭐 여러 가지 이름을 부릅니다만, 스피닝 릴은 영어죠. 이름이 스핀, 낚싯줄이 스핀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꼬이면서 풀리고 감기고 해서 스피닝 릴. 서양 사람들, 특히 미국 사람들은 그냥 스핀 스핀 이렇게도 불러요. 그 다음이 이제 이런 동그랗게 생긴 릴인데요. 양축 릴이라고 그냥 대표명사, 대명사로 사용을 하고는 있습니다. 실은 게 일본 말이에요. 우리말로는 마땅히 붙일 게 여러 가지 있었어요. 뭐 장구통 릴이라고 부르기도 하고, 뭐 장구처럼 생겼기 때문에 장구통 릴이라고 했었고, 영어를 빌려와서 드럼 릴. 좀 아이러니한 게 스피닝 릴, 이 릴에는 우리 이름을 붙일 노력을 제 기억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낚시 언론이나 무슨 뭐 낚시계에서. 아무튼 이거는 드럼릴, 장구통릴, 뭐 양축릴, 축이 양쪽에 이렇게 걸쳐 있다 그랬는데 일본 말이라고 말씀드렸죠. 료지끄라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입니다. 그러면 이거를 루어 낚시에서 보통 쓸 때 베이트 캐스팅 릴이란 말을 써요. 근데 다 베이트 캐스팅 릴을 통일을 할 수 없는 게, 스피닝 릴은 이렇게 큰 스피닝 릴이든 이렇게 조그만 스피닝 릴이든 다 스피닝 릴이라고 그러는데, 이 양축 릴은 작은 스키는 베이트 캐스팅 릴이라고 합니다만은, 이게 좀 뭐 루어 낚시는 아닙니다만 바다 낚시에서 큰 돌돔 낚시하는 것 같이 덩치가 좀 커요. 그거는 베이트 캐스팅이라는 말을 안 써요. 뭐 서프 캐스팅 릴이란 말을 한다거나, 좀 뭐 지깅 낚시에서 쓰는 거를 뭐 그냥 지깅 릴이라고 그러기도 하고, 그냥 생미끼 낚시에 쓰는 거를 컨벤셔널 릴이란 말도 쓰고, 그 다음에 여러분 아시는 그 해외 빅게임, 그러니까 마린, 새치 낚시에 쓰는, 트롤링에 쓰는 이만한 그 장구통 릴, 드럼 릴은 그냥 따로 또 트롤링 릴이라고 부릅니다. 뭐 아무튼 루어 낚시를 오래 하시다 보면 이제 용어에 대해서, 릴의 종류에 대해서도 이제 저절로 아시게 되겠습니다만은, 이렇게 그냥 지금 이 단계에서는 스피닝 릴과 양축 릴 두 가지, 특히 뭐 민물 루어 낚시나 아니면 뭐 바다에서도 큰 무슨 뭐 부실이 잡고 그런 경우가 아니시라면, 그냥 이렇게 생긴 릴들을 다 베이트 캐스팅 릴, 또는 더 줄여서 그냥 베이트 릴 이렇게 부르셔도 무방하리라 생각합니다. 일단 이렇게 두 양대 산맥이 있다 치고, 그 다음에 좀 중요한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려야겠어요. 요 릴의 이제 요런 각 부분들의 이름들, 용어들을 확실히 익혀 두셔야 되겠습니다. 이 낚시를 하시다 보면, 또 이렇게 처음 초보자분들도 배우시다 보면 여기저기서 이런 전문 용어 같은 게 툭툭 튀어나와요. 뭐 라인로라가 어떻고, 뭐 드랭 노브가 어쩌고, 스프리 어떻고, 로타 회전이 어떻대. 루어 낚시 처음 입문하신 분은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죠? 뭐 낚시만이 아니잖아요. 무슨 새로운 거를 공부하시거나 배우시거나
서러운 일에 뛰어 들어갔을 때 용어 정리가 일단 우선시 돼야 되는 건 뭐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. 사용법보다 먼저 각 부분의 그 용어, 리에 관한 용어를 확실히 익혀두시는 시간을 가지셔야 되겠습니다. 지금부터 하나하나 말씀드릴게요. 스피닝 릴의 각 부분들, 명칭들을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. 일단 스피닝 릴의 요게 몸통 부분 되겠습니다. 바디라고 그러죠.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릴의 다리, 릴 풋 또는 스템 이렇게 불러요. 바디, 스템, 릴 풋 이렇게 드리고요. 이쪽에 이게 이제 릴의 전체, 여기 전체가 핸들 부분 되겠습니다. 요 손잡이만을 요걸 핸들 노브라고 그러죠.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낚싯줄이 감기는 스풀 되겠습니다. 줄이 감길 때 얘가 돌아서 감기는 게 아니고요. 핸들을 돌리면 이 로터라는 부분이 돕니다. 그래서 실을 감아줘요. 요게 로터예요. 실제로 뱅글뱅글 도는 부분은 로터입니다. 로터에 붙어 있는 이 부분들, 이거를 전체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요. 이 부분을 전체를 베일이라고 그래요. 베일 중에서 요 부분들을 베일 암이라고 그러고, 요 안에 여기 낚싯줄이 여기로 통과돼서 나가는데요. 여기를 라인 롤러, 요게 요 안, 요게 움직입니다. 낚싯줄에 닿았을 때 뱅글뱅글 돌아요. 이건 라인 롤러. 그다음에 요 부분이 이게 이제 이 스풀이 낚싯줄을 감는 데는 이 로터가 돌면서 감지만, 만일에 큰 고기가 걸려서 줄이 강제적으로 풀려나갈 때 얘가 역전을 하면서 낚싯줄이 풀려나갑니다. 그 정도를 이 부분으로 꽉 조이면 뻑뻑해지고 반대로 풀면 헐렁해져요. 요걸 드랙이라고 그러는데, 이게 드랙 손잡이, 드랙 노브라고 그러거든요. 요 드랙에 관련된 얘기는 나중에 다시 따로 할 시간이 있습니다. 그때 가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할 거고요. 아무튼 다시 복습을 해보면 몸통, 릴 다리, 로터, 스풀, 그다음에 이게 베일암, 라인 롤러, 드랙 노브, 핸들이고요. 근데 이제 이 릴은 오로지 이렇게만 감기고 뒤로 역전 안 돌아가요. 근데 옛날 좀 과거 모델들이나 중에는 중저가 모델에는 이렇게 하면은 뒤로 안 돌지만 이렇게 제끼면 이 뒤로도 돌거든요. 요즘도 뭐 최신형 구조는 아예 역전이 안 되는 이거를 이 릴처럼 아예 없애버린, 기능을 없애버린 그런 것도 많지만, 아직도 몇몇들은 요 온, 오프, 역전 방지 레버가 붙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근데 요건 이렇게 전통적으로는 요 몸통의 뒷부분에 이렇게 레버가 달려 있는데, 몇몇 또 기종은 요 뒤쪽에 아니라 요 몸통 아래에 붙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. 이게 위치는 다르지만 기능은 똑같습니다. 스피닝 릴은 이쯤 하고, 베이트 캐스팅 릴에 대해서 또 용어를 말씀드려야 될 시간입니다. 베이트 캐스팅 릴은 돌면은, 이거는 핸들을 돌리면 보이시나요? 스프리, 스피닝 릴은 스프리 고정이 되어 있고 로터가 도는 대비 베이트 양축 릴은 스프리 직접 돌면서 낚싯줄을 감습니다.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전통적이었는데, 이런 좀 납작하게 생긴 스타일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죠. 이런 뭐 변화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. 일단
똑같은 거다. 지금도 이렇게 원형릴과 이건 이제 로우 프로파일이라고 그러는데요. 납작하다고. 위치가 낮다고 해서 로우 프로파일이라고 그러는데.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나오고 있습니다. 아, 똑같이. 보시면 여기는 이게 릴 다리, 릴 풋이고요. 몸통 프레임이라고 합니다. 뼈대를 그냥 몸통 프레임이라고 그러고, 사이드 카바 옆이니까, 옆에를 덮고 있으니까. 뭐 똑같이 핸들입니다. 핸들 손잡이 노브고요. 스피닝 릴에는 없는 특이한 게 있는데요. 여기 보시면 가뭄은 이렇게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시죠? 그리고 레벨 와인드라고 그래가지고 스풀의 낚싯줄이 고루 잘 감기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레벨 와인더. 그 다음에 이렇게 이 클러치가 있는데요. 이 누르면 스풀이 이렇게 기어에서 떨어져 가지고 이름 그대로 클러치입니다. 그리고 핸들을 돌리면 클러치가 원상 복구되죠. 보이시죠? 들어갔다가 돌리면 착하닥 하고 다시 올라가요. 손으로는 안 되고요. 뭐 모델 중에는 메이커에 따라서는 손으로 이렇게 해도 클러치가 올라가는 그런 모델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클러치는 손으로 눌러주지만 이 슬러치를 다시 연결할 때는 핸들을 살짝 돌리기만 하면 돼요. 그 다음에 스피닝 릴에는 스풀 앞에 이게 드랙이 붙어 있었는데 이건 핸들 아래에 붙어 있습니다. 똑같아요. 기능은. 대신에 이 베이트 캐스팅 리모는 이렇게 불가사리 모양 또는 별 모양이라고 그래가지고 스타 드랙이라는 말을 씁니다. 이것도 똑같이 클러치가 있고 스타 드랙이 달려있죠. 레벨 와인드도 있고. 근데 이 릴은 바다에서 쓰는 릴인데 이건 드랙이 없어요. 대신에 이건 레버 드랙이 달려있습니다. 바다 지깅용이라든가 트롤링용이든가 고부하가 되는 그런 낚시에서는 이런 클러치도 없어요. 이건 끝까지 내리면 클러치가 작동을 좀 똑같은 상황이 되면서 올라갈수록 굉장히 빡빡해져 힘이 좋아요. 내리면 약해지고 이건 레버 드랙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거는 스타 드랙, 이건 레버 드랙. 민물용에서는 이렇게 레버 드랙이 달린 베이트 캐스팅은 못 봤습니다. 민물에서 쓰시는 정도면은 다 이런 스타 드랙이 달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에 요 다이얼이 뭐냐? 요게 메커니컬 브레이크 조절하는 다이얼이에요. 1차적으로 스프를 제어해 주는 거예요. 이렇게 캐스팅 할 때 클러치를 내리고 던지면 줄이 풀리면서 스프이 돌 거잖아요. 요 도는 정도를 1차적으로 요 기계적으로 빡빡하게 해주거나 헐렁하게 해주는 기능을 합니다. 꽉 조이면 안 돌아요. 이걸 헐렁하게 해주면 돕니다. 그러니까 1차적 메커니컬 브레이크라는 건 1차적인 거고요. 그러니까 스프를 거의 고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 정도 수준이고. 다음에 이 베이트 캐스팅 릴이 사용하기 어렵다 그러는 이유가 캐스팅할 때 이 스풀이 돌아가는 이 관성을 제어를 못해가지고 줄이 막 엉키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그거를 방지해주는 제 2차적인 브레이크, 1차적으로 스풀의 회전을 제어해주는 게 메커니컬 브레이크라면 2차적으로 요거 스풀의 회전을 제어해주는 거는 이쪽에 붙어 있는 브레이크가 되겠습니다. 요거는 마그네틱 브레이크라고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자석이 들어있어서 고속으로 회전을 할 때 요쪽에 자력이 스풀의 회전을 제어해주는 역할을 해요. 원래는 원심력 브레이크가 달려있는 모델도 많이 있습니다. 그래서 시마노의 제품의 대부분 90% 정도가 원심력 브레이크가 많이 붙어있고요. 다이와 제품은 이 마그네틱 브레이크가 붙어 있는 게 또 90% 정도 돼요. 서로 그렇게 조금씩 서로 다른 모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. 서로
둘 다 장단점은 있어요. 근데 이제 하도 발전이 되다 보니까 그 서로의 약점들을 다 보강을 해버려서 지금 뭐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메카니컬 브레이크, 이쪽이 원심력 브레이크 또는 마그네틱 브레이크다.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면 몸통이죠. 몸통의 그 프레임, 사이드 커버, 스풀, 레벨 와인더, 클러치, 스타드랙, 릴 핸들, 핸들 로브, 이쪽에 붙어 있는 것들이 이제 원심 브레이크거나 혹은 마그네틱 브레이크, 메카니컬 브레이크 이렇게 되겠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핸들도 크죠? 바다용이라 보니까. 이건 레버 드랙이고요. 이건 레벨 와인더가 없습니다. 감을 때 손으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낚싯줄을 유도를 해줘야 돼요. 그런 겁니다.